윤혜림 대표가 제시한 키워드인데 어떤 내용을 주셨을까요?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윤혜림 대표님은 오늘 땡땡가 미래다. 이 두 글자가 미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뒤에 힌트가 나오긴 했지만 오늘 이상혜 기사님이 땡땡을 안 주셨으니까 윤혜림 대표님이 땡땡으로 오늘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 두 글자는 뭔가요? 네, 제가 2주 연속 따라해가지고 오늘은 네. 안 하신 것 같은데 오랜만에 엔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엔터. 네, 네. 상반기에 굉장히 2차전지 뭐 로봇 AI급으로 뭐 굉장히 핫했었는데 이제 여러 이슈가 있으면서 많이 좀 지금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전체적으로 20, 30% 정도 빠졌죠.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이 블랙핑크 재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엔터주에 좀 전체적인 악재가 일단락이 되면서 다시 좀 숨고르기를 하는 장세로 돌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핑크, BTS 등의 이 주요 아티스트의 공백과 또 이제 연예계의 이런 안 좋은 이슈 등으로 엔터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내리막을 가다가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데요. 이제 내년에는 미국, 유럽 등의 이 글로벌 시장의 급성장에 힘입어 다시 좀 엔터주가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앨범 판매량의 사실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이 중국 팬들의 공동 구매가 좀 감소를 하면서 이 실적 피크 우려가 있기는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1월부터 10월까지 이 K-POP의 중국 이 음반 수출액이 약 2,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이제 4,800만 달러의 한 절반밖에 미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중국, 일본 등의 기존 K-POP 시장보다는 이제 지금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미국 시장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위 이 100개의 K-POP 그룹이 미국 스트리밍이 약 92억 회, 그래서 전년 대비 40% 가까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올해 굉장히 핫했던 그룹 5050의 이런 신인 그룹의 노래가 미국인들이 떼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요즘은 정말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우리나라 이런 아이돌의 노래들을 다 미국인들이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아마 이제 내년에는 좀 새로운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렇게 큰 악재가 일단락이 되고 있을 때 그래도 고점 대비 20, 30%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엔터주를 봐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엔터주들이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잠시 좀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시세가 약간 또 관심도 약간 멀어진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이런 때 다시 접근해서 내년에 우리가 한번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그럼 관련해서 이 엔터주들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세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첫 번째 하이브를 보려고 하이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의 내년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 이제 2억 2,604억 원, 3,197억 원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대표적인 아티스트 BTS의 공백이 불가피하기는 하마 이제 BTS뿐만 아니라 뭐 뉴진스를 비롯해서 기타 좀 글로벌 팬덤 성장 및 이 대중 인지도 상승이 좀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세븐틴, 르세라핌, TXT, 뉴진스 주도로 이 음원과 공연 부문 지금 실적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12월 1일에 BTS 이제 전국의 솔로 앨범이 나왔는데 혼자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예전과 같이 이렇게 BTS의 공백이 좀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가 다른 엔터와의 조금 특이점은 이제 하이브 산하의 이 멀티 레이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인수나 이렇게 신설한 레이블들이 좀 각각의 기획과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 아티스트의 뭐 일정 활동들 계획을 좀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에도 한 3월경에 이 미국의 힙합 레이블 QC 뮤직을 인수를 했고 또 11월에는 이제 라틴 음악 시장 공략을 위해서 엑자일 뮤직 인수를 발표하는 등 좀 지역적 확장을 다른 엔터사에 비해서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올해 너무 많이 올라서 내년에는 사실 올해 상반기 때의 붐처럼 엔터주들이 크게는 가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주가 상승 여력 충분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오전장보다는 오후장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 바람이 불면서 엔터주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22만 8천 원을 좀 지켜주면은 뭐 단기적으로 한 25만 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브를 역시 소개를 해주셨고요. 한 종목 더 체크해볼까요? 어떤 엔터주 보세요? 네, 엔터주 두 번째는 JYP를 같이 보려고 네. 합니다. 뭐 엔터주에서 가장 탄탄한 이제 엔터를 고르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JYP를 많이 골라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 소속 아티스트 양 이런 공연 매출 성장 그리고 신규 아티스트 런칭에 따른 이 앨범 성장이 이제 JYP의 내년 실적을 같이 좀 견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굉장히 그 박진영 대표가 예전부터 원더걸스 네. 시절부터 미국 진출을 꿈꿔왔었는데 이제 트와이스와 스트레이키즈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YP는 이제 24년의 주요 모멘텀이 현지 그룹인데요. 이제 국내 기획사 최초로 이 일본 걸그룹 니쥬가 차세대 트와이스로서 일본에서 지금 성과를 거두면서 이 제작 역량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런칭 아티스트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의 조금 4개의 신입 라인업 지금 확충을 되고 있어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일본 이제 일부 보유 아티스트의 성장에 대한 정체도 약간 있지만 뭐 주력 아티스트 대표적으로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북미 시장에서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본격 레버리지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JYP도 내년에도 역시나 좋은 성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좀 많이 빠졌죠. 146,600원까지 찍고 이렇게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도 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지금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모아나가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이제 내가 조금 안전하게 보겠다라고 싶으시면은 이제 94,000원을 지켜주면서 241선에 안착했을 때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JYP 엔터와 하이브 대표적인 이 엔터주 두 개 회사를 소개를 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엔터가 미래다라는 키워드를 주셨는데 이 키워드를 저희가 이상엽 이사님께도 함께 알려드렸죠. 이사님은 엔터주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업을 앞에서 다 해주셔서 네, 네 그래도 대안 종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뭘까요? 저는 이제 SM을 좀 말씀드리려고 SM. 하는데요. SM도 많이 빠졌죠.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좀 반등이 나오면서 이번 주에 외국인과 기관도 함께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요 엔터사 중에 밸류에이션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왔었던 게 SM이었는데 네. 최근에 뭐 카카오 관련된 뭐 사법 리스크도 그렇고 또 엔터주 쪽으로의 모멘텀이 그렇게 큰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같이 빠졌죠. 그러니까 네. 원래도 저평가였는데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네, 낙폭 과대 인식이 좀 생길 수밖에 없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에 컴백한 아티스트들이 실적이 기대치 이하였습니다. 이게 좀 아쉽죠. 특히나 11월 달에 컴백한 에스파 초동이 너무 약했어요. 물론 이제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중국 이제 공동구매 그쪽이 좀 약했는데 그래서 에스파가 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10.6% 올해보다 영업이익은 한 15.6% 이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지금 시가총액이 2조가 좀 넘는데 25년의 영업이익이 한 2천억이 넘을 거라고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저평가된 거는 맞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라이즈가 1월 달에 컴백을 합니다. 네.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현지화 중요한데 SM도 내년 하반기에 영국에서 보이그룹을 영국의 현지 엔터테인먼트사와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도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엔터주 3개 종목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좀 가격이 조정받았고 눌려있지만 예, 어쨌든 계속해서 K-POP 열풍과 이 엔터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내년에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가도 함께 좀 반등을 나타낼 수 있을지 저희도 지켜보면서 좋은 종목은 한번 선별해서 모아가는 전략 제안해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